언니, 언니는 제가 사주를 봤는데 너무 깝깝해. 답답해. 왜 그래? 응? 그렇다고 해서 막속 시원하게 말도 안 하잖아. 바뀌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바뀌지 않다고 그래. 언니 딱 들어와서 제가 그랬잖아요. 막 사주 좀 접으세요 이런데 막 여기가 막 터질 것 같아요, 제가. 네. 그렇다고 해서 뭐, 언니 성격이 그래. 막 그냥 주워 담으려고만 하지. 이래. 안 한단 말이야. 언니, 그러다가 언니, 진짜 아프면 내만 손해인데. 응?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아니고 언니. 좀 심각해, 언니. 많이 깝깝해, 언니. 해본들. 그래도 해봐야지, 언니. 그죠? 그러니까 사방이 저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막 도와요. 돕고 집안일이든 형제일이든 거기까지 자식이도 뛰다녀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자꾸 이제 가부하는 솔직히 걸려요. 근데 요즘은 이제 표현을 하죠. 이제 저도 이제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만 내 찾아라고 가족들한테도 이제 거의 친정일에 제가 많이 쫓아다니거든요. 외로워, 언니. 막 주위 막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저리 바쁘게 그거 하고 이러니까네. 뭐 그거 하게 진짜 뭐 그거 있을 거 이래도 아니야. 정작 언니는 너무너무 외로워. 외톨백이처럼. 정작 내 힘든 거, 내 그거는 어디 말할 데도 없고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니가 그러잖아. 해본들 많아. 그래도 언니 해봐야 될거 아니야. 그래도 내 조금 답답한 게 조금 내려갈 거 아니야. 언니 완전 막 터지려고 한단 말이야. 대주님 계세요? 네. 대주님한테도 언니 말안 하죠? 말은 해요. 표현하죠. 이제 나이 어느 정도 오래 살았으니까. 대주님한테도 언니가 정작 해야 될말딱 포인트는 딱 빼놓고 한다는데 저는 한다 소리 안 나와요. 예, 요 앞에까지는 안 했는데 최근 이제 애 키우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 가지고 제가 요즘은 막다 토해내요. 이제 시어머니한테도 다 토해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이제 안 그러면 저도 제가 스스로가 막 너무 답답하니까. 언니 막 나쁜 생각도 도로는 했고 막 내가 막 이래 살아면 뭐 하겠니? 앞으로 언니 살 날이 더 많은데 그럼 되나? 안 되지. 그리고 언니 친정에서 막 언니한테 있잖아. 저 네. 뭐라 짐 지우듯이 이렇게 해요? 그 금전적인 짐은 아니 아니에요. 그러니까 돈이 다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뭐 하여튼 마음의 짐이 있죠. 짐이라든지 또뭐 뭐래야 돼, 뭐, 일적인 부분이라든지, 또, 금전적으로 다가 아니고, 대체적으로 통틀어서 이렇게. 그래서 제가 무슨 집안의 대들보도 아닌데 누구 형제가 만약에 장사를 하면 그 장사 사람이 없으면 제가 가서 다 해야 되고 정리해서 딱 와야 되고 사람 정리든 무슨 정리든 또 그거 끝나면 또 엄마가 아파요. 그러면 병원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또 가야 돼요. 또 그것도 제 책임. 그러면 이제 자매하고 형제 시간에 있어도 또 둘이 약간 안 좋으면 그것도 중지하는 것도 또 제가 또 해야지 또 정리가 싹 되고. 그러니까 여기 막 친정이랑 되게 가까이 살아요, 언니. 네. 오히려 언니는 또좀 떨어져서 사시는 게더 나은데. 지금 친정은 솔직히 서구의 남부민동 쪽인데 제가 거치하는 데는 동네거든요. 뭐 지하철 타고 보다 세번 타고 왕복 근데 또 6번인데도. 언니도 그게 있어. 이래 마다 안 하는 것도 있고, 예, 언니가 막 맞아요. 더, 막 그냥 내 가정만 이래 좀 챙겨 이래 하면 되는데, 언니도 가정을 이루고 이래 있으면서도 자식도 있고 대짐도 있고 이래도 신경은 온통 이쪽에 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예. 게 있어요. 어릴 때부터 우리 오형제한테 그렇게 커왔던 그게 결혼해서도 그게 그대로 이렇게 되더라고요. 이제 중간에서 엄마신 물은 뭐 이렇게 하던 게. 그래도 이제는 가정 그리고 자식이고 대주님 계시잖아니 네. 그러면 맞잖아. 일단은 그리고 저는 친정이 언니가 막더 이렇게 신경이 가 있다 보니까 그래요. 네. 근데 언니가 좀 스스로가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마음의 거리를 이렇게 조금 두는 게 있잖아. 나 그러다 보면 조금 덜 하거든요. 근데 언니가 더 나서서 해주려는 이런 게또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. 애가 쓰이니까 또,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노? 그래도 그러니까. 내버려뒀니 내버려 두다 보면 언니가 직접 안 나서도 있잖아요. 알아서 해요. 또 언니가 그렇게 막 벌어들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. 응? 맞죠. 그러니까 다, 맞지? 자랑이 그냥 아니죠. 다, 그러면 네.
그렇다고 그러면 또 봐봐 대주님도 봐봐 언니 말은 안 해도 대주님도 언니 그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요 언니 내 와이프고 또 친정이고 이러니까 말안 할래 또막 우국 올라온단 말이야 두분 그것 때문에 또안 다퉈요 다투잖아요 그래도 많이 참아주더라고요, 이게. 그래도 언니 자꾸 참는다고 해서 맞잖아 입장 바꿔놓고 만약에 대주님이 막 자기 요 시댁밖에 모르고 이러면 언니 입장에서는 안 그렇죠. 저도 그렇잖아요.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잘하긴 해요. 잘하려고 해요. 근데 잘하는 만큼 막뭐딱 좋은 소리는 못 듣지만 언니도 보면은 좀 헛똑똑이라고 해요. 헛똑똑이. 진짜 그래서 요즘은 헛똑똑인 것 같아서 남 제가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. 지금 제 현실에 제 앞에 일이 더 급하고 내가 답답해 죽겠네. 남의 답답한 거 지금 해줄 때가 아닌가 하고. 근데 또 남편을 찾으니까 저희 거의 요즘에는 제가 좀 이렇게 다 멀리 하거든요. 어디든 누구든 뭐 친구든 동네 아줌마들도 다 그냥. 왜냐면 언니 제가 보고 오지랖이 넓다고 그 오지랖 때문에 하네. 아, 내가 제일 그지. 그리고 내 제일 가까운 사람도 그지. 스트레스 받아요, 언니. 오지랖 이제 끊은 지 이제 조금 돼서 이제 끊고 있어요. 이제 이 나이 먹고 이제 끊고 있어요. 이제. 스스스스 그지. 그것도 맞아. 이렇게 내가 살아온 그게 있고 그게 습이 배이다 보면 언니 그래요.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고쳐져요, 그죠? 그다음 스스로가 내가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이래 나아지는 건 있어요. 그래야 돼요, 언니. 안 그러면 언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있잖아. 나중에 언니 진짜 말까지 안 말문까지 닿는다 소리 나와요. 막 말하기 싫죠, 언니. 말하시려면 뭐지?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, 언니. 사람이 말도 하고 살아야지.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래야 되잖아, 말 언니.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정작 해야 될 때는 진짜 그러니까, 말이야 진짜 싫은 거예요. 진짜 내가 막 이렇다 저렇다 안 한다. 나중에 언니 뭐 그래요. 말문 닿는다 소리까지 한대 나온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저도 그 성질을 제가 아니까 이러면 안 돼 싶어서 제가 지금 다 도와보고 조금 이렇게 언니도 얘기하고. 언니 성격도 보통 아니에요. 언니도 확 진짜 질렀다 하면은 그래서 진짜 그거를 감동 못 해요. 놀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합병. 언니 제가 그 처음부터 가슴 막 튼진데 이래 했잖아요. 언니 맞아요. 합병이 있어야지. 예, 합병도 있어요, 그래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. 맞잖아, 언니. 요즘 100세 세대인데 언니. 안 아프고 오래 우리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, 건강하게. 돈이 막 다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돈 많으면 뭐 아프면 매 병원 들락날락 하면 막 그것만큼 괴로운 게 어딨겠어요, 언니. 자녀분 두 명이에요? 아니, 한 명. 하나? 두 명, 하나. 유산하고 그거 없었어요? 유산은 애 아빠하고 연애할 때 했었죠. 그러니까 전 둘이가 나와요. 유산하는 애기까지 해서 그런 것 같다. 지금 현재는 애기 하나. 예. 그러니까 애도 언니 성격 닮았다? 안 그럴 줄 알았어요. 몰랐어요, 언니? 언니하고 똑같아요. 어떻게? 그러니까 서로 하게 놓고 서로 약간 시간을 두고 말안 하고서 서로 풀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. 그래서 저도 제 애한테 그냥 알아서 믿음을 갖고 그냥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. 똑같다고요. 그럼 좀 그렇더라고. 와, 커버 조금 요즘에는 키워보니까 좀 그렇대요. 진짜 언니 성격 그대로라고 합니다, 언니. 그래서 따님이에요, 아들. 아들. 대화도 좀 자주 하고 해요, 언니. 그러니까 그하고는 얘기는 많이 해요, 그냥. 속 얘기, 언니가 뭐지, 뭐라 해야 되나, 아드님에 대한 막 그런 그거보다, 그것도 이렇게 하되, 엄마가 이렇다,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좀 많이 그걸 해주세요. 그리고 표현, 언니 표현 그런 게 없어요. 표현 잘안 해요. 감정 표현 같은 거. 아들한테. 아니, 사람들한테, 뭐 아들이 그런 됐든, 거는 제가 없어요. 해주는 건 해주는데, 뭐, 어떻게, 어떠한, 뭐, 이렇게,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좀 언니 보고 감정 표현을 잘안 한대요. 말하자면 사랑스러운 막 사랑스럽다는 이런 거뭐좀 언니가 좀 그런 건 인색하다고요. 근데 감정 표현에 대해서 그런 거, 저는 그걸 강하게 키운다고 생각하고, 애한테도 조금 그랬는데, 언니 그거는 또, 아니야 여려 근데 여리더라고요. 남잔데도 제가 처음 그런 여자의 닭이라는 게 기운체가 있잖아요. 여자 성향 기질이 너무 많아요. 이쁘게 생겼어요. 세심하고 꼼꼼해 언니. 근데 성격은 딱 언니. 그럼 피곤하잖아. 피곤해.
언니가 봐도 내가 살아 어떤 게내 성격이 소리 언니도 마음에 안 들어. 그러면서 또 고치려고 해도 그게 쉽게 안 돼서 그래요. 근데 그렇죠. 그걸 갖다 내 자식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깝깝하잖아. 깝깝하죠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. 이렇게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더라는 그 지한테 그런 얘기는 이제 요즘은 이제 대고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변덕스러운 것도 좀 있고 뭐 애들이 한참 그럴 때니까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의 마음을 갚이를 못 잡겠네요. 이제 학교에서 이것도 한댔다가 축구 선수 한댔다가 조금 그게 없어요. 언니 딱 언니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진득한 이게 없어. 네. 어 근데 마음 자체가 막 산란하다 보니까 그래요. 어쩌겠노 언니. 지금 이래 마음 이래 딱 들다 보면은 막 불안한 이런 것도 있고 좀 그것도 있고 또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진득한 그것도 없는 것도 있어요. 끈기라고 네. 해야 되나 네. 그것도 없고 그리고 또 혼자다 보니까 내 좀 외로움도 많이 타요 언니. 말은 안 해도 네, 맞아요. 남자다 보니까 내 맞잖아 여자 같으면 엄마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러는데 또 성격이 또 뚝뚝해 언니처럼 그러다 보니까 좀 혼자서 그럴라는 것도 많고 근데 언니 지금은 조금 막 뭐래든 언니가 내 속으로 난 새끼지만 모르겠다 이래도 조금 봐줘요 언니 나도 나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어긋나고 이러진 않거든요 크게 막 언니 속상하게 하고 이러지도 않아요. 그래도 또 마음속으로는 엄마 생각도 많이 해요 언니. 아빠도 그렇고 지금 조금 막 그러니까 네 좀 반항기 사춘기라고 해야 되나 막 그렇다고 해요. 마음적으로 심란해서 그랬지. 몇 살이에요? 그러니까 이제 중3 16살 되지 때. 16살. 조금 언니 나도 그렇다고 해서 막 비뚤어지고 이러지도 않아요 언니. 정혜세. 공부는 착실하게 해요. 공부도 막, 막 산란해, 막 머리도. 본인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있잖아, 언니. 그게 막 집중도 잘 안 되고 막 그래. 그렇다 보니까 그래. 맞아요. 지금 조금. 언니, 이 애기 놓고 4주 이렇게 올려서 본적 있어요? 아, 예. 4주 이렇게 본 적 있죠. 밥에 머리띠 어지럽다. 언니 좀 이렇게 뭐래야 되나 한 번씩 이렇게 가는 데 있어요? 한 번씩은 가는 데 있었죠.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단골래라고 해야 되나? 네네. 있었죠? 네. 그럼 지금은 안 가요 그게?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인사차 그냥 그 가까운 데, 집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렇게 좀. 그냥 좀 알고 지낸 지는 좀 되셨죠? 아니에요?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. 언니 잘 생각해봐요. 네. 거기 언니가 한 몇 년 이렇게 다니면서 그전하고 지금 안 간 지는 얼마나 됐는데요. 사주 놓고 올린 거 이게 조금 저는 좀 잘못돼 이렇게 나와요. 언니.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아, 이런 데다 이름 올려놓고 이러진 않았어요. 아니 언니 제 말은 이렇게 언니도 뭐 이름 올 이건 아니잖아. 네. 저한테 이렇게 사줄 줄 보잖아요. 근데 엄마는 당연히 이제 자식 어느 부모든 맞잖아 언니. 자식 잘 되길 바라지 안 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언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르신 전에 이렇게 하면은 뭐 해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아드님은 조금 거기 언니가 이렇게 덜락날락 하면서 조금 나쁜 기운 이래 타는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. 언니, 애기 놓고, 사주 올려놓고 본 거 있냐고. 사주가 쪼개진단 말이에요, 언니. 그러니까, 언니는 엄마 입장에서 맞잖아. 내 자식 다 잘 되려고 이래 했는데. 맞죠. 아니야, 이렇게 보니까 막. 집중도 안 되고 머리도 산란하고 근데 하려고 하는데 지도 지만 같지가 않아요 언니.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그렇죠. 답답한 거죠. 근데 그 몰라 언니는 거기 한 번씩 뭐 인사차 갔다 이랬는데 아니 언니는 그거 좀 많이 믿었어요. 의지도 했고. 많이 믿은 데가 한 군데 있긴 있었죠. 근데 뭐 여기 막 여러 군데예요 언니.
그러니까 하여튼 언니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의지를 하면서 좀 보통 때 언니가 아까는 속내 잘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그래도 했어요. 하면서 언니 그래 하면 안 돼. 언니는 그래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있잖아. 아니에요. 그것 때문에 봐봐. 아들 막 지금 마음 살라는 막 잡는 거 아니에요. 그 영향이 있어요 저는. 가서 자주 올려놓고 보는 게. 예.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속 선생님들을 뭐 무시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언니. 네. 저희 또 법제자하고 무속 선생님들하고 보는 그 관점이 틀리다 보니까 보는 그 뭐래 시야라고 해야 되나 네. 그게 좀 틀려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뭐 나쁜 거 없겠지 해대는 건 없겠지 이런데 아니란 말이에요. 때로는 있잖아 간지군이 놓거나 사주가 이렇게 극하신 분들은 그런데 가서 이렇게 놓고 보면서 사주가 막 쪼개져요 언니. 그게 쪼개진다니까 나쁜 쪽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아드님 그 영향을 좀 받았어요. 그 어떡하겠어. 어차피 뭐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. 그 이제 아는 일이 있네. 정말이에요 언니.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어머 저만 다 맞습니다. 이것도 아니고 네, 네, 네. 그건 아닌데 네. 그렇단 말이야 언니. 어떻게 어차피 뭐 또 그래 된 걸 뭐 그러니까 조금은 두고 언니 그냥 두고 봐봐. 조금 더 볼까요?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나무라고 이러지만 그래봐야 더 미래 좀 삐뚤어진데 그러면. 그러면 이제 좀 말싸움이 되죠. 그러니까 탁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언니 조금 그냥 엄마가 뭐라면 조금 티긋티긋 이러는데 조금 더 있어봐봐. 언니가 너무 또 막 갖다 몰아붙이잖아. 그럼 막 잔잔하게 부딪힌 게 이래 부딪힌단 말이야. 또 성격 보통 아니에요. 얘도 막 누르고 있는 게 많단 말이야. 어렵네요. 맞아 언니. 저도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대요 언니. 저도 처음에 무속 갔다가 이 도법 제자 공부한다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전 처음에 무속 제자에서 내림했을 때 언니 저 말문도 못 열었어요. 손님이 오잖아요. 들들들들 떨었어요 언니. 진짜 이제 살림살이 진짜 심절 하나 없으면서도 있잖아. 네, 울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살려주세요 이래놓고 손님 오잖아요. 무속 말이 안 나오니까. 근데 결국은 그 길이 제 길이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독법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. 뭐 절에 가서 일하면 해될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. 때로는 절에 이렇게 가서 사주를 올리고 이렇게 봤는데 그 한 번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내 사주가 깨진 그런 경우도 있고 많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물론 아닌 그런 것도 있어요. 있지만서도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. 언니가 많이 믿었다고 해요. 거기 그 분을 갖다가 많이 의지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. 잠시 의지했던 집은 있었어요.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집은 이제 아예 제가 안 가거든요. 안 가는데 잠시 그때 왜 또 그때 왜 조금 힘들 때 뭔가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뭔가 해결된다 싶으면 조금 맞아. 빠지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가 또 좋잖아요. 그러니까 언니가 순간 있잖아 훅 하고 이렇게 그랬다고 해요. 네, 훅 했다 빠진 데는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맞아. 나오잖아. 그래서 저는 선생님 그러면 얘를 이제 요것만 하나만 물어볼게요. 얘를 그냥 검정을 치게 할지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시험 너무 안 받아놔서 그렇다고 해서 공부머리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학교생활을 어디 고등학교를 보낼까 지금 제가 그 갈래에 섰거든요. 원서를 써줄까 말까. 근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? 해본 적 있어요 언니? 지도 반반이에요. 반반? 그렇게 해서 그러면 왜냐하면 중학교 학교 생활이 본인한테 너무 힘들었거든요. 이래저래 말치고 정신적으로도 친구들. 근데 언니 그게 있잖아. 대주님은 좀 그런데 언니 엄마 영향이 좀 많다고 해 언니. 응? 그 엄마는 이제 자식이니까 모르고 그랬지만. 그럼 언니 아들님도 반반인 것 같으면은 이제.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게끔 해줘요, 언니. 한번 얘기해보고. 엄마, 언니 그거로 말고 아드님 선택으로 있잖아.
그래가지고 언니가 생각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더 얘기를 해봐요. 엄마 생각은 이렇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본인 생각을 이제 안 굽히면은 아드님이 하자는 대로 해봐요. 지금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. 고집도 생겼고 이제 하니까 근데 하고 싶다는 거는 일단 밀어주기는 이것저것 막 밀어주고 있었어요. 해봐야지 또 지가 알면 또 포기하고. 근데 막 그것도 없어. 그냥 이제 막 이게 그거 했다가 막 하는 것도 아니야. 또 포기. 또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막 여기저기 하고 싶은 건 많아. 근데 그걸 진득하게 딱 끝까지 하는 건 없어. 맞아요. 지금 그래서 진짜 집게 뭔지도 저도 헷갈려요. 지금 없어요. 그러니까, 언니 우리는 성인이다 보니까 그 아직 16살 애잖아 언니. 네, 그럼 애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 언니. 얘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. 내 미래에 대해서 겁나는 것도 있어요. 왜? 내가 내 이렇게 내 그거를 모르겠다 이것도 있고 막 그래요 언니. 그러니까 애가 벌써 그러면 되겠어 언니. 안 되잖아. 본인도 이제 그래서 제가 그냥 어쨌든 그 또 너는 언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대로 그냥 가라 하거든요. 그럼 또 그래갖고 아 맞지 그러고 또 넘어가요. 그래도 또 보면 알거든. 그럼 또 엄마 찾고. 근데 엄마 많이 의지하고 해요. 아빠보다는 엄마 더 의지하네. 그래 엄마를 많이 의지하죠. 저 없이는 안 되고 또 조금 제 케어가 좀 필요하고 뭔가가 결단하고 할 때 그래서 지도 저를 찾아요. 오늘 싸고 내일 또 찾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약간 자폐 기운이 있다고 한다 언니. 그런 거는 없어요. 그러니까 막 이래 진짜 드러나게 이게 아니고 기운에서 조금 저는 그런 게 조금 느껴져요 언니. 지금 그냥 정상적인 애인데 그냥 공부 안 하고 막 그냥 약간 활동이 좀 많고. 그러니까 언니 제가 아예 막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약간 기운적으로 그런 그게 조금 느껴져요 언니.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언니 보니까 대주님보다는 이 걱정이 많네. 네, 지금 현재는 그래요. 대주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. 그래, 일단은 이제 아드님이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언니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한 번 더 얘기해봐요. 그래가 또 어느 그 부분을 딱 찾고 그래가 둘이 이렇게 아들도 그럼 엄마 이렇게 할게. 그럼 언니도 생각해보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러면. 그렇게 결정해봐요. 안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맞죠. 또 그거 할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. 그러니까 아들 네. 걱정이야. 언니 자신도 그렇지만 맞죠. 그러니까 대전님 그거는 없어. 안심이 없어요. 왜? 그래 맞아. 언니 말 맞잖아. 감사합니다, 진짜. 아니. 아, 봐줄 사람이 너무 많아. 한번 애기 한번 들고 와요, 언니. 일단 지나가는 게 참 놀아볼게. 한번 들고 와봐. 시점 쪽에 있으니까. 와가지고 조금 마음 막 살라는 게 많아요, 언니. 그러니까 왔다 가면은 좀 맞잖아. 좋은 기운도 받아가고 하게 한번 들고 와요, 언니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진심입니다, 이건 언니. 안타까워요. 요즘은 언니 막 상담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랬어. 막 좀 제가 이제 전화 상담도 하거든요. 방문 상담도 하지만 처음에 상담을 할 때는 막 조금 좀 세상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. 막 정신 상태가 항상 그러면은 막 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있잖아요. 막 뭐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나 할 정도로 막 그렇던데 지금은 그래도 공부가 조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안타까워요. 안타깝고 가엽고 불쌍하고. 그래서 정말 바른 길로 가게끔 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언니. 맞아요. 처음에는 막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. 하면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이런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. 지금은 이렇게 안 그런 분 보면은 정말 이 길이 바른 길인데 막 이쪽으로 가잖아. 얼마나 안타까워.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또 이쪽으로 못 따라오는 게 이 각자 이제 자기들 업장 때문에 그런 거 그렇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요즘은 막 그래요. 마음이 아파요. 언니도 봐봐. 잘 되자고 한 게 그죠? 그런 게 언니 많더라고 보니까. 그렇죠. 이제 뭐 솔직히 뭐 이렇게 우리처럼 보는 사람들은 여기 또 괜찮다면 한번 가서 한번 이렇게 봐지다 보면 또 자식 이렇게 올리보라 하면 또 늦게 되기도 하고
그렇죠. 근데 원래는 제가 그렇게 막 찾아다니고 막 그렇게 재미를 안 했어, 보지는 안 했는데, 근데 아니, 언니가, 최근에 한 군데 있었어요, 맞아요. 길게는 아닌데, 혹 하고 한 번, 내가 있잖아, 깊게 이렇게 막 믿고 의지할 정도로 막 이랬다고 해요. 맞아요. 그걸 갖다 몇 년, 오랜 세월이 아니더라도, 네, 맞아요. 순간 언니가 그때 마음 다 뺏겼어. 그 집에. 제위치로 다 해놔야 돼. 깨진 거뭐다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해야죠, 언니.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그거 따도 끓여 보고,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오라고 하잖아. 애기 데리고 한번 와요, 언니.